지옥 같은 전쟁 속으로 다시 돌아온 소대원들. 전하사의 자리는 그의 아들 명수가 학도병으로 합류한다. 마지막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다부동 전투를 위해 다 함께 길을 떠난다. 소대원의 희생, 그리고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맞서는 7인의 병사들. 3시간 전 박동포 공격이 대구 시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옥측이 잡은 제가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. 네, 네. 가겠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명수만을 남겨두고 북한의 격전지로 향한 이들. 그렇게 7인의 병사들은 전우와의 약속을 지켰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냈다. 6.25 전쟁 중 수많은 7인의 병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.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영웅들이다. 성공적인 뮤지컬 더 프라미스의 첫 공연.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까지 깊은 감동의 울림을 퍼뜨릴 것이다. 굉장히 다양한 여러 배우, 좋은 배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다부동 전투의 중요성 또 그 사이에 우리 약간 많았던 저는 뭐 인간관계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것을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. 아, 실감이 난다니까 실감. 야, 저 전쟁했던 그 실감이 그대로다. 제가 여기 다 앙상블 하신 분들 다 군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 너무너무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다 잘하시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군인 가족인데요. 평소에는 군인 가족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뮤지컬을 보고 나니까 가슴도 뭉클해지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뭔가 정말 얼마 되게 오래된 시간이지만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되게 먼 과거로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와닿았고요. 그래서 프로미스라는 말이 저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해달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네, 그 아버지 대신 전장에 나간 그 아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.